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타민 유설입니다. 많이 붓겼죠? 그래도 네, 며칠 동안 지금 이제 한 10일 된 것 같아요. 10일 만에 몸무게도 8kg가 빠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또 저렴 브이로그 잘 보셨죠? 또 저렴 하면 또 밥이지 않습니까? 아 진짜 지금 진짜 여기 들어와서 맨날 느끼는 건데 내 인생에 37년 인생에 이렇게 편해도 되나? 뭐 죄 짓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는 다른 사람이 봐주고 있고 난 누워서 자고 있고 먹고 나면 뭘 해야 되는? 아 자야지. 다 마사지 받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밥을 하루 3끼. 제가 사실 어머님이 옆에 없어서 다들 친정엄마가 있으면 참 잘해줄 텐데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조리원 밥상을 받을 때마다 무슨 소리를 하냐면 우리 엄마가 와도 이렇게 못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친정엄마가 와도 이렇게 못해주거든요. 매 끼마다 다른데 밥을 볼 때마다 우크우크해요. 야 내가 이게 14년 만에 아기를 낳는 거라서 감도 다 잃어버린 데다가 매끼매끼 달라지는 이 조캉스라고 하잖아요. 조리원 가격이 비싸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뭐 들어와서 보니까 와 이거는 봉사 수준이에요. 이건 정말 와이 가격으로 밥 하루 세 끼에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거는 정말 아 끔찍한 일입니다. 아 탈북민들 동포들이 또 이제 윤설미 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또 아기는 한국에 와서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영상이 아닐까. 네 조캉스에서 설미가 먹는 한끼 식사 네 먹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뭔지 몰라요. 아마 국은 미역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네, 제가 워낙 미역국을 좋아해서 아기 낳기 3개월 전부터 미역국을 먹었어요. 자, 이거는 밥인데 이거 뭐야? 아, 신기한 밥이네. 어머, 오메오메오메오. 이게 무슨 밥이지? 약밥인. 와, 이 클래스. 오, 이게 그거구나. 약밥 같은 거구나. 대나무밥 같은 거 있잖아요. 어머, 어떡해. 어머머머머, 어떡해. 어머, 아 이거 또 오늘 또 녹화하는 건 어떻게 알고 또. 오, 야채. 요거 산딸기죠. 산딸기에다가 이제 골고루. 오! LA 갈비. 아, LA 갈비. 오, 이거 하는 것 같은데요? LA 갈비에. 오, 잡채. 야, 여러분, 이게 글쎄, 친정 엄마가 있어도 이렇게 해주겠냐고. 세상에. 오,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 짜잔. 야, 이거 김치, 하얀 김치. 임신한 분들이 이제 아기 낳고 산모들이 빨간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이렇게 나오는데요. 난 너무 감동이야. 여러분, 점심시간에. 야, 이게 무슨 병원입니까? 병원밥은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산후조리원은 밥이 맛없으면 망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 그런갑다 해서 저도 이제 인터넷을 찾아갖고 여기 들어오면서 밥 맛있다고 해갖고 들어왔는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연꽃잎같이 생겨가서 연잎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맛있겠다. 저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미역국은 언제나 맛있어. 조련에서 다 살찌고 나간다는데 내가 이유를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안 먹어? 이걸 어떻게? 여러분 저녁에 또 다른 메뉴라니까요. 한 번도 똑같은 메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와서. 이거 재료는 누가 후원을 해주나? 이 가격에 어떻게? 우리 엄마보다 더 잘하네. 간이 너무 맛있어. 찰밥. 야채 냄새가 많이 나고 약밥인가 약밥. 밥이 너무 쫄깃쫄깃해요. 은행 냄새도 나고 밥이 달아요. 씹을수록 LA 갈비 애기 손가요. 잔칫날인가 오늘? 이거 잔칫날 명절날에 먹는 오늘? 아 요거 요 하얀 김치 할때 요거 꼭 이렇게 예쁘게 썰어주더라. 너무 행복해. 오, 콩나물에 오늘은 저기 다시마랑 섞어서 했네. 이거
내 취향인데 새콤달콤하게 식초 넣어서 입맛을 당기게 만들었네요. 아, 새콤새콤한 게 너무 좋은데. 밥이 달짝지근하고 너무 맛있어. 단네. 평양 백김치가 통일되면 조리원에다 납품하면 되겠어요. 평양 백김치 같은 맛이 나. 아삭아삭 맛이. 지금 이게 점심 식사거든요, 여러분. 점심 식사 있고 저녁에 저녁 식사는 또 퀄리티가 올라가더라고요. 아침은 조금 퀄리티가 낮다기보다는 좀 가볍게, 점심은 좀 더 고퀄리티하게, 저녁은 더더 고퀄리티하게 그러더라고 항상. 그리고 점심밥 먹고 나면 간식 나오고 저녁밥 먹고 나면 간식 또 나와요. 집에서 이렇게 챙겨 먹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삼성회장도 이렇게 챙겨 삼성회장은 챙겨 먹겠구나. 밥에 중요하지만 있지.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와, 내가 먹어보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원래 이런 거 맛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데 음식은. 저 나중에 이거 애기 안 낳고도 저리로 들어와도 된다면, 나는 나중에 8월 달에 우리가 쉴 때가 있잖아요, 여름에. 이 더운데, 그 더운데 밖에 왜 나가요? 저는 여기로 올 것 같아요. 조리원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 이거. 하루 세 끼 호텔에 가 있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싸다니까요. 난 여기로 올 거야 이제. 호캉스라고 그러더니 조캉스라고 그러더니 왜 그런지 알겠네. 아, 날도 더운데 여기 와가지고 하루 세 끼 딱 주는 밥 먹고 맥주 사다 놓고 TV 쫙 보면서 시원한 데서. 아, 때 되면 청소 다 해주고. 아, 술 바르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애기 다 낳고 만약에 된다면 술을 못 먹어봤어요. 애기 낳고 내가 진짜 맥주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머리 술 중이라. 아, 정말 그게 또 빠지면 되나. 진짜 맛있어. 껍데기요. 잡채는 원래 엄마가 해주는 게 입에 익어서 다들 자기 엄마께 맛있다 그러거든요. 이건 최고야. 진짜 맛있다. 더위 이겨내기 딱 좋은 맛이네.
잠깐만. 너무 맛있어.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딱 내가 먹기 적당한 양. 딱 밥, 국, 반찬. 딱 내가 먹을 수 있게. 더 많지 않았어. 이게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요란해 보이네. 여러분, 조리원에서도 이렇게 행복한 설미.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이따 또 간식 들어오면 간식 먹어야 돼요. 배를 좀 남긴 거예요. 여러분, 다음 브이로그 또 만나요.